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미래의 먹거리 기술인 쿼츠 용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츠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한국 폴리텍 대학 포항 캠퍼스 외래 교수로 수업을 하면서 처음 접하게 된 용접 기술인데요. 그럼 쿼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쿼츠는 다른 말로 석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석영은 무엇이냐? 석영은 우리가 가끔 용접 영상을 보면 투명색 노즐을 사용하여 TIG 용접하는 걸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투명색 노즐을 석영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쿼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쿼츠는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로 매우 단단하고 내열성이 뛰어나며 전기 전열체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반도체, 세라믹, 전자 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수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쿼츠 용접은 어떻게 할까요? 쿼츠 용접은 일반적인 용접 기술로는 작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쿼츠 용접은 레이저 용접이나 가스 용접으로 용접을 합니다. 레이저 용접은 특수한 공간에 쿼츠 부위를 레이저로 가열하여 용착시키는 방법이고, 가스 용접은 산소와 연료가스인 수소를 혼합하여 쿼츠를 가열하고 용착시키는 방식으로 용접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팁은 쿼츠 용접 전용으로 제작된 팁을 사용하여 용접을 합니다. 쿼츠 용접은 약 1600도의 높은 열로 용접을 하고 열 충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쿼츠 용접할 때는 차광도 5에서 6 정도 되는 차광 보안경을 착용하시고 용접하시면 됩니다. 용접봉은 긴 원형으로 된 석영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접봉이 짧아지면 버리지 말고 용접봉을 이어 붙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쿼츠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잘은 안 보이지만 물을 녹이고 용과제를 넣고 다시 녹이면서 천천히 용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쿼츠 용접을 배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국내 유일하게 쿼츠 용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한국 폴리텍 대학 포항 캠퍼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항 캠퍼스는 원익괜 씨와 업무 협약을 맺고 2020년도부터 꾸준히 채용 연계 맞춤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익괜 씨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익괜 씨는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회사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국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인 원익그룹 계열사이며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자 반도체, 쿼츠웨어 분야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를 오직 포항폴리텍에서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취업 및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래의 먹거리 용접, 쿼츠 용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접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쿼츠 용접은 자동화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오직 사람에 의해 수작업이 필요하고 수준 높은 기술과 섬세함을 필요로 한 기술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쿼츠 용접 기술, 지금 바로 한국폴리텍대학 포항 캠퍼스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더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